요즘 구타는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아, 그치. 굿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. 모르죠 지금. 네, 이렇게 그리고... 이야기하셨는데 굿이 뭐예요? 내가 볼 때 한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. 굿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면 알거든. 그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이거는 굿을 한 건지 돈만 먹고 튄 건지. 응? 근데 요즘 애동들한테 가서 굿을 하면은 꼭 요렇게 되더라고. 보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굿은 어쨌든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. 한 거리 한 거리 절차가 필요한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응? 돈만 보는 것 같아. 돈만. 애동만이라 아니라 또 손님들은 내가 왜 굿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왜 굿을 왜 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굿했어요 물어보면 모른대. 참 나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. 응? 돈을 뭐 1-20만 원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뭐 돈 1,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무차별로 할까? 손님도 모르고 뭐 정작 제자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. 이 가면 좋다 하니까 하는 거고 이 가면 잘 된다 하니까 하는 거고 굿한다고 왔는데도 굿한 느낌이 안 들어 보면 좀 그냥 돈만 먹고 먹튀야 먹튀.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잖아요. 다 그러진 않죠. 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. 극히 일부분? 극히 일부분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찾아가세요. 잘 찾아가세요.